핑크와이즈 그 PQ 플래닝 과정은 단순하게 그 스마트한 툴에 대한 기술 교육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삶과 그 어떤 삶에 대한 미션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한 인문학적 과정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과정이 있는 정말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늘 시간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대한 그 목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추구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는 정말 유용한 도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단순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고 우리의 철학적인 교육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